너와 나 사이의 선물은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물건을 주고받아서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선물이 비싼 건 비싼 거고, 싼건싼 거고, 그렇죠. 의미보다는 비싼 게 의미죠. 뭐 남남지간에 받는 선물이 비싼 게 의미 있는 거지, 뭐. 싼걸 줘놓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부자지간은 뭐가 선물이냐? 자식이 선물이에요. 자식이 선물이야. 아들이 장가를 가거나 딸이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시집 가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할때 손자가 선물이에요. 손자가.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손자가 안 생기면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러다가 애기 가졌다 그러면 세상을 얻은 듯.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자식, 너가 선물이다.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선하고, 그 자식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지간의 사랑관계는 작은 걸 선물해도 티끌 같은 선물도 태산같이 가치시해요.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오래된 어떤 소중한 걸 모아놓은 앨범이 있는데 그 속에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뭐 어버이날인가 뭐날 되는데 거기다 손편지를 썼어요. 맞춤법이 다 틀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몇자 썼는데 그걸 앨범에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35년, 30년 너무 지났는데 그 종이 조각을 왜 그리 모아놔요? 그동안에 수많은 뭐 카드도 받고 했는데 하나도 모아놓지 않았는데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티끌 같은 정성도 태산같이 가치시하고 태산 같은 허물도 티끌같이 생각합니다. 자식이 태산 같은 죄를 지어도 부모는 티끌같이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랑이야. 근데 세상은 티끌 같은 죄도 태산같이 여겨요. 그게 사랑과 사랑이 아닌 차이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선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해도 하나님은 구원선미 하시는 게 네가 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이 뭐가 선물이냐? 내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내가 의롭게 사랑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에게 선물이다. 내가 선물 되지 못하고 물건 선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아니, 자식이 불효막심하고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뭐가 더 원해요? 건강한 게 그게 선물이지. 선한 게 선물이지.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보답할. 이 모든 존재 세계가 다 보답의 실체거든요. 보답의 실체들이야. 자, 저 강물이 그냥 흘러가죠. 강물은 생각 없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고기들은 그 강물 속에서 쭉, 강물은 흘러 지나갔는데 고기는 성장을 해요. 물 앞에 생명이 보답하는 거야. 성장이. 바람이 그냥 불어 지나가. 그런데 나무는 그 바람 속에서 쭉 성장을 해요. 바람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태양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 앞에 생명들이 보답한다.
그래서 맛으로 보답하고, 색으로 보답하고, 향으로 보답하고, 모양으로 보답하고. 그것들이 다 태양의 자식들 아니에요. 물의 자식들이고, 공기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 사니까. 만물이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보답의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 나다. 자식의 선물이 뭐냐? 너다. 자식 너가 선물이다. 너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네가 건강하면, 네가 착하면, 네가 성공하면 난 그걸로 최고다. 그래서 이 창고에 백화점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을에 창고에 들어가고 백화점에 진열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보답의 실체들이 거기 모이는 거야. 우주의 에너지 앞에 잘 보답해서 결실한 것들이 거기에 다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선물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보답의 실체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되어야 된다. 나보다 큰 선물이 없다. 그러니까 천지를 다 창조한 터 위에 아담을 딱 지었어요, 마지막에. 아담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해와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해와 없는 천지, 아담 없는 천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없는 재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매사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보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회의 신세에 보답하고, 국가 앞에 보답하고, 다이 사회의 시스템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담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신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가인이 불화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불화의 끝이 살인이거든요. 불화의 가장 막장이 살인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막장. 아담 가정이 들어갈 수 없는 막장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앞에 반면교사로 출발했다는 거야. 우리 조상이 반면교사로. 아담같이 하지 마라. 해와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를 선물한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물되게 한첫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나를 제대로 선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고 칭찬하고, 내놓고 자랑하고, 내놓고 출세시키고, 내놓고 아들 생일을 세계 명절로 만들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아들 생일을 세계 명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 따라간다는 건 내가 길도 알고, 내가 다 안다.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내게 믿고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널 맡겨도 난 믿을 수 있다.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너를 믿고 맡기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너는 네가 간다고 가는데 그 길이 길도 아니고 네 스스로도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의 선물이 됐고 인류 앞에 스승으로서 선물이 됐잖아요. 예수는 인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의 선물, 인류 앞에 스승의 선물로 선물이 된 예수다. 나는 누구냐? 집에서는 부모의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내가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잘하고 뭐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해도 내가 선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물돼야 돼. 내가. 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식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마치겠습니다.